매트가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색깔을 조금 밝은 색으로 바꾸려고 이건 새 코일 매트를 깔아보려고 합니다. 인테리어의 시작은 항상 청소인 것 같습니다. 이 매트를 다시 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싹 청소를 했고요. 그리고 너무 물기를 빡빡 닦아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며칠은 바짝 말려되기 때문에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줬고 그리고 한 번 더 제대로 말리기 위해서 지금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바짝 말릴 거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좋고요. 더 좋게 하려면 하루 후에 하는 게 더 좋겠죠? 저는 오늘 이대로 해서 그대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용 코일매트예요. 그래서 낱개로 깔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건 통풍이 조금 어려웠다면 얘는 통풍을 시키고 싶을 때 하나씩 드러내서 통풍을 시킬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오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재 코일매트 깔 때 동그란 접착제를 붙일 거라서 접착제가 조금 잘 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바닥이 좀 깔끔할 수 있도록 청소를 했고 이렇게 환기를 시켜줍니다. 코일매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전에 코일매트는 롤형이었다면 얘는 롤형이라고 이렇게 사각 타입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깔기만 하면 되는데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접착 시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접착 시트를 샀습니다. 저는 이런 게 좋긴 한데요. 이런 게 근데 제가 이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새로 샀는데 이 배송비 절약하려고 쿠팡에서 이 3M짜리 샀더니 너무 작긴 한데요. 이걸 조합해서 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운 쪽부터 까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통으로 깔 수 있는 반듯한 곳도 깔고 나머지를 깔면 됩니다. 일단 모양을 맞춰야 되니까요. 여기 다음에 아닌데? 이렇게 있구나. 이 코일매트가 약간의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너무 조금 느슨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약간 타이트하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딱 맞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매칭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이쪽이 맞는 거예요. 이쪽이 이렇게 해야지 딱 맞았다. 다행히 특별한 로스 없이 이 정도로 맞출 수 있네요. 저는 요거 양 네 군데에 네 개 붙이고 나머지는 이 작은 걸로 붙일 겁니다. 요렇게 붙여서 딱 붙이면 돼요. 여기 중간에 하나 네 군데만 붙여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하나는 좀 제대로 한번 붙여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딸까 3M은 쉽거든요. 접착 시트가 아주 그래서 브랜드를 쓰나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많이 걸어 다니는 공간이니까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하나를 더 붙여줍니다. 저는 안전하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는 이제 물구멍이 나가는 공간이라서 여기는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가위로 잘 찢어지니까 자 됐다 이렇게만 와 이거 잘 잘라야 되는데 와 여기를 잘 잘라야 되는데 여기를 빤듯하게 중요한 건 이게 모자라지 않게 잘라야 돼가지고 감으로 지금 자르고 있는데 자, 모자라진 않았다. 제 경험상 이렇게 여유 있게 덮어서 하게 되면 통풍이 잘 안 돼서 세탁실에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딱 맞게 여기로 자를 거예요. 가위로 잘 잘라지기 때문에 표시를 해서 자르면 돼요.
옆에 벽돌 놓는 자리가 있는데 더 짧게 해도 되는데 혹시나 볼까봐. 자, 이렇게 모두 다 완성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우는 곳이거나 조금 떨어진 엄료가 있는 곳만 접착 시트를 붙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대로 깔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크 그레이에서 화이트 그레이로 바꿨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더 화려했죠? 누구나 손쉽게 바꿀 수 있는 타일형 코일 매트. 깔끔하죠? 이렇게 퐁당하게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답니다.